대선을 2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하며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유의 파란색 노타이 셔츠에 투표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단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나섰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attention. But the thing is, this is not a reality show. This is reality. 장소로 바꿔 연설을 이어간 오바마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패하고 말았던 4년 전 대선을 상기시켰습니다. I don't care about the polls. There were a whole bunch of polls last time. Didn't work out. Because a whole bunch of folks stayed at home and got lazy and complacent. Not this time. Not in this election. Not this time.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원탁 회의와 거리 유세 등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대응 실패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은 조 바이든 후보가 오늘 열린 마지막 토론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플로리다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